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문 책에 더 특강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펴시면 제목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총칙 있고, 그 다음에 물권 있고, 채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3편. 여기서 잘 보세요. 채권하고 물권 두 가지 묶어서 재산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슨 권? 재산권. 그래서 총칙은 무효, 유효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유효, 무효. 예? 그래서 취소가 유효, 무효 중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칙의 비밀은 취소란 말을 써드린 거고,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이 있으면 물권이 8개 물권이 있죠? 그 8개 물권 중에서 키워드는 점유. 뭐라 한다? 점유. 우리가 부동산 샀을 때 등기를 안 하고 혹시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샀는데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물권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그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 점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을 때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이 점유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권은 점유라는 이 타이틀을 잘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의 계약에 있어서는 불능 가지고 정리합니다. 뭐 가지고요? 자, 계약 기준, 전에 불났다, 전불, 후에 불났다, 후불. 그럼 이제 전불 했을 때는 갑과 을세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후발적 불능은 어떤 문제가 오갈 것인지, 조문 중심으로 해서 다 정리해놓은 겁니다. 조문 정신.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제가 넘기시면 거기 1편에서 뭐가 나오죠? 민법. 총칙이 나오죠. 총칙 가지고 테마가 취소가 중요하다 해서 아예 그냥 빈 여백 제목을 잡아놓고요. 오른쪽에 이제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요건이 있는데 총칙의 출발은 거기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요건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과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요건 가지고 당사자가 능력 갖고 목적이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게 되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 하자가 없을 것도 있죠. 그래서 거기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자 거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 나오죠. 그 표를 잘 보시면 성립요건 못 갖추면 뭐고 되고요. 불성립이고요. 갖추면 성립한 후 효력 요건 들어가서 일단 무효 유효를 보라는 얘기야. 그죠? 자,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네. 성립했다는 얘기야. 표를 보면 이제 성립 후 뭐 하노? 거기 성립 후 들어와서 무효 나오잖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있어요. 쓰지 마세요. 그게 원시적 불능이야. 무슨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 해가지고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 질문할게요.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단 말이야. 무효라 할지라도 계약은 뭐였다? 성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 뭐하고 뭐? 불성립과 뭐는? 아니 거기 불 성립이란 이 말하고 무효는 구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별. 그래서 그 표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면 무효가 불확정 무효가 있고 그 다음 확정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확정 유효하고 확정 유효가 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하고 확정적 유효는 별 할 말이 없어요. 확정적이니까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물을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문제는 뻔하단 말이야.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위효. 이 표 없이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정 유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위효. 그러면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관련된 조문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측에다가 제가 우측에 표 있죠. 그럼 불확정 무효 관련된 조문 해가지고 이해해서 무슨 대리? 그 무권 대리 관련된 쭉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 안에 내용은 안 적고 뭐만 쭉 갖다 적어놨어. 조문에 제목만 쭉 적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요 제목 보고서 이게 속으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연상이 나와야 돼. 그 제목을 보고서 아, 이 무권 대리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연상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불확정 무효가 무권 대리죠. 그래서 제가 무권 대리 밑에다가 망나니 아들 하나 써놓는다. 망나니 아들, 무자식이 상팔자죠. 망나니 아들을 통해서 그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 무효 건너서 맨 우측에 뭐 있어요? 불확정 무효 관련 조문 있죠? 거기 무슨 가능? 취소 가능은 집에 돌아다니자, 집에. 누구? 미성년자를 생각하라. 미성년자가 누구 동의 없이,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거기 취소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무효한 조문이 쭉 있죠? 103조부터 몇 조까지? 104조 있고, 또 105조 뒤집은 강행 규정, 107조, 그 다음 몇 조? 108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중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딱 펴놓고서 거기다 연상, 뭐가 떠올라야 돼. 그걸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뭐? 불확정 무효하고 뭐가? 불확정 유효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3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불확정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정 유효 위치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결국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 뭐죠? 불확정 유효인데 거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출생하면 무슨 능력 가지고 가요? 자, 출생해서 성장하다가 이제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행위 능력. 즉, 만 19세 위에다가요, 네 글자 써보세요. 법률 행위. 만 19세가 되면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 능력이죠? 그게 약해서 뭐라 한다? 행위 능력. 그러면 미성년자는 거기 보면 권리 능력은 있어도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 그죠? 그럼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야. 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위에다가 다섯 글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미성년자 위에다가 무슨 대리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 19세 넘으면 법정 대리인은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요. 몇 세가 되는 날? 만 19세 날 그때 법정 대리인 졸업식이 거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년되는 날 자축하시면 돼요. 뭐 이제 법정 대리인 졸업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세가 이 만 19세를 네? 역삼각형 해보시고요.
이만 19세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몇 세를? 만 19세를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을 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조문에 144조가 있죠? 응? 자, 그럼 거기 뭔지 모르지만 추인의 요건돼 있어요. 그죠? 1항에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가 된 후? 어우, 후자가 굉장히 크게 글자가 나왔네? 예?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글자, 큰 글자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돼요. 그럼 특강 준비 다 끝난 거야. 후 크게 나왔죠?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고 돼 있죠? 응? 그러면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는 법대 동의 없으면 취소 원인이 있는 거지. 그죠? 무슨 동안은? 미성년자인 동안은 법대 뭐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취소 원인이 있는 거야. 응? 이리 가다가 몇 세가 되면 어떻게 돼? 취소 원인이 소멸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거기 왼쪽에 만 19세를 제가 한 글자 땡자 치는 게 기억나요? 땡? 예? 그게 취소 원인 소멸되는 시점이야. 몇 세가? 그러니까 우측에 보기만 하면 돼.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는 것은 뭐야?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는 것은 뭐야? 만 19세 된 후라는 얘기다.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에? 쓰지 마. 그거부터 당연히 보이는데. 그럼 또 밑에 145조를 또 보란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 법정 추인,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간주하는 거죠. 거기도 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안에서 전조 규정에서 뭐 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갖고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도 보시면은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언제 추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9세 된 후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 19세를 145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구나? 추인할 수 있는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19세 후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144조에서는 취소 원인 소멸 땡 후가 되고, 145조는 추인할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9세 된 후란 얘기지. 그 다음에 146조도 봐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그럼 물어볼게요.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그거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지 마. 뭐 할 수 있는 날이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19세 된 날로부터 3년이잖아. 그러니까 19세를 갖다가 뭐예요? 조문에 따라 들어가면 말을 좀 이렇게 뭐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구나? 19세 된 후 추인할 수 있고, 예? 무슨 추인도? 법정 추인도 19세 된 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구나. 또 3년도 어디부터 3년이야? 19세 된 날로부터 3년이란 얘기지. 그죠? 그럼 거기 이제 삼각형 만들면 돼. 후날. 그래서 일부러 글자를 포인트를 크게 했어요. 보이세요? 그 딱 해놓고, 그럼 거기 후후날은 뭐다? 아니, 19세 된 후. 그런 얘기야. 그럼 조문에다가 19세 된 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취소 사유가 미성년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응? 사기도 있고 강박도 있고 차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갖다가 조문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19세 된 후고 사기는 사기를 안 후고
차고는 차고를 안 후고 강박은 강박에서 벗어난 후라고 다 일일이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으면 조문이 뭐야? 글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법조문, 법도요 일종의 시야. 가장 간결한 시야. 가장 함축적인 시인데 뭐 다 빼버리고 인간미를 다 빼버린 거야. 완전히 뭐야 논리로서 만든 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함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 몇 세가 그 19세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왜? 알 수,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되게 미성년자 보이거든. 그럼 밑에 이제 5조 갖다 놨죠 제가? 예? 왼쪽 배 왼쪽 미성년자 능력 있다. 미성년자가 뭘 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항 규정에 위반하는 건 뭐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제 말해볼게요. 미성년자 능력 있죠. 이 능력은 예? 권리 능력이야, 의사 능력이야, 행위 능력이야. 자, 손 세피자 씨. 총책할 때 제가 툭한 뭐죠? 하나, 둘, 셋 했죠. 이게 뭐야?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능력이야. 19세. 하나, 둘, 셋. 법률행위, 능력, 19세 딱 올려놓으라고. 19세에다가 법률행위 써놓고 능력 쓰면 그게 무슨 능력이야? 법률행위, 능력. 네 글자 줄이면. 그러니까 5주에 있는 그 능력은 쓰지는 말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셨어요? 아, 능력은 무슨 능력?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지. 그러니까 그 능력 위에다가 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 권리, 능력 다 써버려 그냥. 에?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해놓고 아, 이 능력이 어떤 거지? 골라야 되잖아. 그럼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도 아니고 의사 능력도 아니고 뭐다? 행위 능력. 이제 써. 여러분들 또 안 쓰면 또 병나. 능력 위에다 뭐 쓰라고? 다 세 가지 다 쓰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그 5조 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한지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능력이라 나와 있으니까 법조는 그럼 친절하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지? 친절하고 거기다 뭐라고 미성년지 뭐라고? 행위 능력이라고 적어주면 얼마나 좋아? 안 적어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아, 능력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그럼 키워드는 뭐야? 하나, 둘, 셋 능력이야.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겠지. 왜? 미성년의 반대는 뭐야? 성년이란 말이에요. 아닐 미자. 미자 미가 뭐야? 미 미완성. 예? 완성 반대는 미완성. 그죠? 미 아직이라는 얘기죠. 아직. 자, 1항에 미성년자 뭐가 아닌 자죠?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여러분은 다 성년자죠?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계십니까 지금? 부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정 대리인 몇 세 때? 만 19세 때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를 홀로 하게 되면 퍼펙트 4번이야. 확정유라고. 문제가 없단 말이야. 다른 것이 없는 이상은. 근데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럼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서 해야 된단 말이야. 동의.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효력이 몇 번? 1, 2, 3, 4 중에서 몇 번? 3번이 뭐다? 불확정유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정유요. 자, 그러면 3페이지에 5조 1항에 미성년자 반대말은 뭐고? 성년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반대말은 뭐죠? 그것도 좋아요. 비범 괜찮아. 근데 비법률의 말은 안 쓰고 법률행위 그냥 아닌 것.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뭐에서 살아가는 거야? 원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말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아닌 것 또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무슨 규정? 자, 법률규정 쓰지 말고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페이지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 가시면 거기 131조가 있을 거야. 몇 조? 131조가 상대방의 무슨 건? 이 조문은 제가 툭하면 건드리는 조문이었어. 예? 오늘 왔어. 최상발이 뭐예요? 최상발이 뭐예요? 예? 이게 131조야. 예? 그 다음에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거 또 131조야. 최고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아, 이거 시험 대기 중에 항상. 무슨 단어는? 최고는 독촉하는 거야. 예? 법률행위 아닌 것 중 가장 대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최고.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이 타인, 아버지의 대리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아버지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모할 수 있다. 자, 최고가 날아가죠? 자, 최고가 날아가서 누구한테 도착했어요? 본인한테 도착했죠? 그럼 본인은 추인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한다 안 한다는 누구의 의지야? 그럼 본인 아버지 의지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거기 그 두 번째 질문에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하지 아니한 때 그게 침묵이야. 그죠? 그럼 답이 안 오고 있죠. 그럼 답 올 때까지 상대방은 그 아버지 본인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뭐가 나타나면 침묵 나타나면 효과를 결정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 뭐라고 됐어요? 그럼 추인한 거절로 본다고 됐지. 자, 아버지 본인이 추인을 원했을까요? 추인 거절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냥 둘 수가 없는 거니까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뭐야? 131조 조문에서 효과를 결정해 버린 거야.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고는 뭐야? 당사자 의사가 아니고 뭐야? 법률 규정. 그렇게 결정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 예? 법률 행위는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가는 거야. 당사자 의사고요.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법률의 규정. 뭐 묻지 않고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정 추인도 결국 그것도 뭐야? 법정 추인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당사자 의사 관계 없는 거야.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를 결정해 나겠다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자, 초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 다시 3페이지 5조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미성년자의 능력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능력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예? 대개 자녀분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사 능력이란 말이 있고 또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야. 그렇고 시작되는 말이 1항에 누가? 미, 성년자.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그럼 기준이 뭐예요? 만 19세. 7월 1일날 태어났어요. 언제야? 7월 1일 오전 0시. 됐습니까?
미성년자가 뭘 하면은 예? 법률 행위인 것이죠. 반대말은 뭐야? 법률 행위 아닌 거. 그러면 기준이 뭘까? 요거는 기준이 의사표시야. 여기는 기준이 몇 세고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법률 행위 아닌 것. 이거 가장 대표가 뭐라고 제가 써요? 최고라고 했다고. 최고. 어? 그래서 최고 들어가 있으면 어? 시험거리구나. 눈여겨보란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도 있었잖아. 이행지체는 최고로 한번 해줘야 되겠지만 불났을 때는 취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 따진단 말이야. 최고. 그러니까 최고는 당사자 의사 관계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법률행위에 가장 근접한 게 뭘까? 법률행위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준 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부동산에 가장 근접한 동산이 뭐죠? 어? 에? 어, 그 뭐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자동차는 분명히 동산인데 공시가 등기 등록이야. 등기 등록.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면은 뭐예요? 예? 반대말은 뭐다? 법률 행위 아닌가. 법률 아닌 것 중에서 법률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뭐다면 준 법률 행위. 이것만 있지 않아요. 준 법률 행위도 있고요. 응? 또 사무관리란 말도 있고 또 우리 공부하다보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런 말 있었지. 예? 무슨 행위? 또 여러분들 불법행위란 말도 있었지. 예?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거. 뭐 취득시효 뭐 법정추인 등등등 무지장 많아. 이 중에서 가장 법률이 가장 근접한 게 뭐다? 이거 준자 붙인 거. 그래서 준 법령의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다? 뭐? 최고. 기출문제 나왔어요. 최고는 당사자 의사의 근거에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규정.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사자 의사. 이쪽은 다 전부 다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는 뭐에 따라서 나타나고요? 응? 당사자 뭐요? 자, 원했던 대로 가는 거고 법이 아닌 것들은 법률의 뭐요?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하죠. 부동산 물권 변동도 두 가지가 있지. 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근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아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말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야? 법률행위 뭐야? 아닌 것들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86조는 법률행위, 180조는 뭐예요? 상속, 공영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지금 5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몇 조 보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법정 대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응? 이미 대리인이죠. 요거 기준은 숙권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대리권 주면 뭐고? 이건 부탁이야. 부탁. 뭐요? 부탁받은 대리가 무슨 대리? 부탁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대리입니까? 대개 미성년자 자녀분이 있으면 뭐요? 법정. 그죠? 법정 대리는 뭘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법정 대리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관련된 게 뭐냐면 복대리를 잘 기억한다. 무슨 대리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무능력자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대리는? 함부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 법정 대리가 나오면
무슨 단어를 꼭 찾아가 나중에 한 문제 연결돼 있다 한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5조 2항의 전항 규정에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으면 법대에 뭘 얻었으면 예? 동의를 얻었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응?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뭐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무효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취소. 그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하면 무효이다 그러면 틀리죠.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취소할 수 있다 한자 집어넣었죠? 예? 그 취가 잡을 취야. 잡는다. 취득할 때 취 있죠. 소는 소멸이야.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소멸을 뭐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멸을 잡으면 실제 취소한다는 얘기야. 가로묶으시고 뭐 한다? 실제 취소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고 확정 무효가 되는 얘기고 그러면 취소를 안 하겠다 에? 취소 폭이 있죠. 그게 뭐다? 확정유효예요. 그러면 실제 취소한다는 얘기는 거기 우측에 보시면 141조를 가겠다는 얘기죠. 네? 취소의 효과에 가지고 취소된 법령에는 뭐다? 처음부터 무효. 그럼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낸다고요. A점 때 한 계약을 B점 때 뭐 하면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해서 다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무효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에다가요 그때부터 X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바꿔낼 지문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뱉어내는 거야. 처음부터 위에다가 뭐예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한 사람은 시험 볼 때 취소는 그때부터 무효다 그러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확신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무효. 아 그러니까 왼쪽에 실제 취소를 하면 141조 가서 뭐가 되는 거구나. 확정 무효가 되는구나. 연결됩니까 조문하고? 근데 우측에 밑에 취소 포기를 하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44, 145, 146조 뒤져봐야 취소 포기란 말은 없잖아. 그죠? 그 취소 포기가 뭘까? 아니 조문에서 취소 포기란 말이 없잖아 지금. 그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좀 떠듬떠듬 하시네 그죠? 맞습니다. 추인 144조에 추인에 요건할 때 추인자 있잖아요. 그게 취소 포기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어떻게 취소 포기야 그 말이? 에? 아니 암기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왜 취소 포기냐는 말이지. 그죠?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좀 진하게 된 박스가 있을 거야. 자 뭐라고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자 추인 있죠? 추후 인정이야. 추후 인정이죠. 추후 인정에서 우측 쭉 가면 뭐로 가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숫자로 몇 번인지?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숫자로 몇 번이야? 1번이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그게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아닙니까? 그 3번을 확정 유효라는 것은 몇 번이야? 그러니까 3번을 몇 번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3번을 뭐로 가고 싶으면,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후로 인정해서, 추후로 보완 인정해서 몇 번을 가고 싶다? 4번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적어놨지. 뭐 하면 안 되고? 표. 아니, 밑에 실제 취소하면 안 되고 취소를 포기를 해야지 확정 유효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추인의 뜻은 뭐다? 취소 포기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 이따가 찍으세요. 예? 다 전체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앞뒤 딱 보면 양쪽을 다 보고서 전체를 보라는 얘기야. 예? 아, 이따 하면 되지 뭐. 이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144조가 바로 뭐예요? 응? 그 추인이 그러면 뭐의 추인이야? 제목을 봐봐. 아니, 그 표를 보면 왼쪽 끝이 뭐라고 돼 있어? 아니, 그 표를 잘 보면은 그림이 맨 왼쪽이 뭐야? 취소 가능돼 있잖아. 에? 취소 가능이 두 가지 있지. 위에는 뭐고? 확정 무효고 밑에는 확정 유효잖아. 아, 그러니까 몇 번이 3번 상태 있는 것이 확정 무효라는 것은 뭐죠? 2번으로 갈 때 관련된 조문이 140조, 141조, 142조란 얘기야. 응? 그리고 3번이 어디로 갈 때? 4번 갈 때, 확정 유로 갈 때 쓰는 조문이 144조, 145조 몇 조다? 146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140조의 추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뭐의 추인이야? 앞에 제목. 취소 가능 있잖아. 그럼 취소 가능의 추인 아니야.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아니야. 그게 글자 보여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추인의 뜻은 뭐다? 아니, 추인의 뜻은 그거 해서 확정유효가 되려면 취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44조가 뭐다? 취소 포기의 요건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취소 포기하려면 144조 1항에서 뭐라면 추인, 취소 포기는 취소 원인이 뭐가 된 후? 이게 뭐야? 미성년자로 대입하면 19세 된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아, 그러면 만 19세 미성년자 상태는 뭐구나? 아니,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 미성년자 있잖아요. 그게 조문하고 자꾸 연결하면은, 아,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것은 144조로 대입하면 취소 원인 소멸 기준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전. 그러면 그 전인 사람은 추인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후회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자격이 없는 거야? 취소 원인 기준 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준 전에 법대가 있는 거지. 19세 후에는 법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144조 1항에서 제1항은 앞에 거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죠. 왜?
아니 제 1항이 19세 된 후잖아. 19세 된 후 법정 대리인이 취임환경 적용하지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바꾸고 싶어. 적용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바뀌어야지. 뭐가? 네? 소멸되기 뭐야? 그러니까 땡 전 법대 추인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요걸 극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거 갖다 붙이면 돼. 내용 있잖아요. 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 사성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 그런 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못 견뎌. 이거는 바꿔냈을 때 제일 어려운 얘기거든. 그러면 144조를 제가 풀어 제낀 게 그 4페이지에 뭐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위를 뭐로 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무슨 세기로 하려면, 그러면 144조의 이 추인만큼 뭐다? 취소 포기 요건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144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박스 안에 취소 포기란 단어 있었죠? 예? 그게 몇 조 얘기하는 거야? 144조의 추인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맨 꼭대기 140조에 법률행위 무슨 권자 있어요? 취소권자란 말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예요. 확정 무효는 지나가던 개나 소나 전부 다 뭐야? 무효야, 무효야.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예? 근데 취소 다라고 돼 있어요? 취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정한 자만이 하는 거. 근데 무효는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또 마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면 곤란하잖아. 상대방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일정 기간 내에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40조가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뭐다? 승계인만 뭐 할 수 있다. 자, 거기 안에서 제한 능력자 안에 미피피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쓰지 마. 그 안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구나. 취소할 수 있구나. 자, 대리인 있죠. 대리인 안에 법대 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페이지 우측에서 미성년자는 뭐는 할 수 있어도 144조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내십니다. 그래서 140조에서 미성년자 홀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144조 미성년자 홀로 추인 안 되죠. 그래서 취소권자하고 무슨 권자? 추인권자 비교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145조가 무슨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 이 법정 이라는 것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호부터 1, 2, 3, 4, 5, 6호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6호까지 정리한 것이,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5페이지 가보세요. 자, 큰 맨 왼쪽에 법정 추인한 말 있습니다. 법정 추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소 원인이 뭐하노? 종료 후. 19세 된 후 이의를 벌이지 않고 사유가 있으면 추인됩니다. 거기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전보 1류 쭉 나와 있죠? 근데 줄쳐진 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줄쳐진 데가 뭐죠? 상대방이 이행을 뭐 했다? 청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뭐가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행 청구할 때 청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청. 그 다음에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자 있죠? 청하고 양자 연결해서 왼쪽에다가 청량 고추 맵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왼쪽에다 하여튼.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뭐가 아니다. 법정 출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지금 당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측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죠? 뭐죠? 응?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맨날 노래 불렀잖아. 뭐라고? 떴다 떴다 비행기 뭐야? 무사착. 그 무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어떤 무요? 행위 능력 없는 자예요. 거기 5조가 미.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야, 전부 다. 미성년자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뭐예요? 피. 성년 후견이 있고, 피. 한정 후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전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다? 무, 사, 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 합시다. 결국 돌아간다면 제일 첫 페이지 가보세요. 다시 2페이지 가시면 2페이지 가시면 자 맨 우측에 5조, 10조, 13조 있죠? 응? 이게 미피피야. 5조, 10조, 13조 있잖아요. 이게 뭐다? 미피피야. 그걸 제가 무자라고 약한 거야, 무. 응? 그 다음 맨 밑에 109조는 그냥 착이고 110조는 사. 그래서 뭐다? 무, 사, 착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모르면 그냥 확정 무효다 하면 돼. 골치 아픈 게 그럼 뭐예요? 불확정유를 처음 한 거죠. 그러면 3번 상태가 뭐예요? 1번이 뭐고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거고 2번이 확정 무효 상태에 있고요. 3번이 이제 불자 써서 불확정 유효에 있는 거고 4번이 확정 유효입니다. 즉 3번은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갈 때 일로 갈 때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누가 취소를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초점은 이제 여기다 제가 누가 자에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죠? 누가 예? 다음에 불확정유가 어디로 가는 것? 확정유로 가려면 취소를 포기를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두 번째는 취소를 포기한 적은 없다. 근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취소 포기로 간주하겠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내 할 것.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다시 이제 3페이지 가시면 확정 무효 가는 조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취소권자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느냐? 그게 142조야. 취소의 누구? 상대방. 다음에 취소 효과가 뭐예요? 141조가 뭐예요? 결과란 말이야. 취소 효과는 뭐다? 처음부터 무효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쭉 적은 거고 이쪽은
취소 포기는 144조를 적은 거예요. 뭐 요건? 추인 요건도 있잖아. 145조가 무슨 추인? 취소 포기한 적 없어. 근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뭐 한다? 취소 포기를 간주하는 것이고, 146조는 일정 기간 내 뭐 한다?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키워드가 그 상태에서 취소 자격이 있는데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추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인 자격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는 거기 일정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유례 가려면요 전부 다 뭐예요? 여기도 후 뭐가 되노? 성년된 후고, 145조도 뭐야? 성년된 후고, 일정 기간도 성년된 날로부터. 그 삼각형 어디 그리는 거래서 후후 뭐다? 그럼 전부 다 해석 똑같아. 뭐가 되노? 성년된 후, 성년된 후, 성년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제가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다가 관련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